쉼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와.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저게 엄청난 힘든 동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박수요. 아, 매혹적인 골반. 업 다운 업 다운. 이제는 내가 벨기에의 새로운 별. 배출렁거림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 동작이 굉장히 사실은 고난이도 힘든 동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아니 근데 윤정 씨를 잡으려다가 자기가 먼저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이 서영 씨가 골반 흔드는 거는 파워가 있네요. 그리고 이 뱃살이 약간 왜 필요한지 알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골반을 튕기는 게 정말 골반이 튕겨져 나갈 듯이 그 파워를 가지고 저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파워를 가지고 저거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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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기가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뱃살 빌리녀 박서영입니다. 20살이요? 은정 언니, 언니가 벨리 미녀로 유명하시잖아요. 언니가 이쁜 거 인정. 인정. 근데 벨리 댄스는 저처럼 뱃살이 있어요. 마이크. 뱃살이 있어요. 네, 아니에요. 전 뱃살도 없는데 슈미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어머, 왜 이렇게 잘 되지? 계세요. 뒤를 한 번만 잠깐만 돌아봐 주시면 안 돼요? 뒤태를 왜요? 왜요? 뒤태가요. 너무 아름다워서. 와, 어떻게? 와! 와! 목숨 뒤태. 이렇게 밸리를 하게 되면 뒤태가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겁니까? 벨리가 뱃살만 좀 잡아준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뱃살뿐만 아니라 옆구리살 그리고 등살. 어떤 동작 하면 이렇게 등이 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알려드릴게요. 예. 영마야 동작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예. 자, 영마야 동작 먼저 뒷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첫 번째 동작은요.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쪽 골반을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골반을 오른쪽으로 쭉 당겨보세요. 최대한. 그 다음에 아래로 그대로 내려와요. 그리고 원래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세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요. 어깨가 같이 따라간다거나 막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안 되고요. 상체는 고정하시고 하체만. 자, 보세요. 하나, 둘, 야, 이게, 셋. 이게? 네. 네. 너무 잘하셨는데 조금 더 관능적이게. 경쟁하지 마, 왜 그래? 위로, 옆으로. 어머니 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머니! 골반을 들고 옆으로 딱 이렇게.